이 마늘을 심으면 여기 평수에 이씨가 너무 높아요. 지금 현재 수분 35.8%에 이씨가 2.9가 나오거든요. 2.9가 나오면 마늘이 그 촉이 안 나요. 촉이 안 나. 비를 맞춰가지고 좀 더 빼야 돼. 이씨 빠집니까? 예. 네. 비를 맞춰오면 이게 빠집니다. 안 그러면 분소수 물을 주갖고 이씨를 좀 낮춰야 돼. 심어놓고 지면 안 됩니다. 안 됩니까? 예. 네. 이씨를 낮춰야 돼. 이씨를 안 낮추면 높아서 안 된다. 마늘이 촉이 안 납니다. 마늘이 촉이 안 나. 그래서 이거는 마늘을 심지 말고 안 되면 이씨가 계속 개보고 양파를 심어야 돼. 또 양파는 또 온도가 떨어질 때 심으니까. 양파는 11월 달 심잖아요. 10월 달 넘기 가서 11월 달. 마늘 종이 요 부인다. 큰일 나. 그럼 이거 어쩌야 되네. 뭐 어떻게 해든 이씨가 높으면 비료를 더 이어가지고 퇴비를 엮건 비료를 엮건 양이 많으면 결국에는 그 이씨값이 못 견딥니다. 땅 마늘 종자 자체가 이씨가 높아서 이씨가 2.9가 나와요. 그럼 어제 로타리 치셨으면 아직까지 비료 덜 넣은 것 같거든.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오래가는 거 하고 요수도 섞고 네. 21다시 좀 섞고 네, 그래서 그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비료를 좀 빼야 된다. 분소수로 물을 흠뻑 퍼가지고 좀 낮아지거든요. 그러면 비 맞고 나면 예, 좀 낮아집니다. 많이 오다 나는데 비가 안 오면 더 오늘 비가 오늘 그 10월 3일인데 오늘 올게가 마늘이 심는 게 좀 늦다 카요. 비가 저녁에도 벌써 심은 예, 그 비가 많이 와서 올게 좀 늦다 카요. 밭을 못 따라가지고 그렇기는 말기나 이 시간 높으면 안 된다. 이 시가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? 2.5 이하 돼야 돼. 마늘 심을 때 2.5 이하 예, 그 2.9가 나오잖아요. 높다.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. 이게 지금 심어놓고 요공인께 그새 물로 좀 알려주면 안 내려갈까? 그건 안 되고요. 이 시가 높으면 이 시가 높으면 안 돼요. 1.4 여기는 지금 땅에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찾아봐야 돼. 그러면 이 시가 높게 나오면 안 돼. 그것도 뭐 1.4고 예, 여기는 괜찮은데 1.9 안 돼. 예, 그 조금 더 비 맞추고 다음은 더 체크해봐야 돼. 요거는 마늘이 너무 이씨가 높으면 마늘이 비로 많이 오면 그 마늘이 그 안, 촉이 안 나온다. 발이 못 내립니다. 로타리를 그리시면서 이제 로타리를 맺힌다고 해서 비로 양이 줄어지는 거 아니거든. 아, 깊이 쳤지 이제. 깊이 쳐도 뭐 요거 얼마 안 돼. 발로 요거 지금 요거 한 20cm 내외 되거든. 요거 들어간 게. 요 20cm 내외 돼. 아, 지금 썰인다면 들어가는 거지. 그렇죠. 상당히 안 들어간 거지. 그렇죠. 20cm 내는데 요게 요 비로가 요 안에 있는 게 꼭 밟으면 여기 얼마 안 돼. 반으로 줄어들거든요. 그러면 이게 비료 양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걸 낮추는 방법이 비를 맞추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.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. 그럼 빨리 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심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안 심는 게 맞거든요. 심어갖고 소리를 물러주면 그 알러시기 안 내려갑니까? 안 됩니다. 안 될까? 좀 빼가지고 심어야 돼. 비료를. 아예 전체적으로 분소수 물을 퍼든지 좀 여기 뭐 텃밭이니까 물을 퍼가지고 빼갖고 물을 비가 많이 오든지 그럼 더 좋고 비는 얼마 안 올 것 같으니까 비가 안 온 건데 저거 안개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걸 예. 그걸 쳤는데 그리 쌓이 좋아 예 이거 얼른